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공포와 불확실성에 묻혔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통화 정책만으로는 처방전이 될 수 없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통화 당국이 서둘러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에 나선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코로나19 사태도 각국의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공조 강화에도 미국 증시는 대폭락했습니다. 금융정책만으로는 실물 경기 불황을 막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점에선 적극적인 돈 풀기만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통화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심리안정 쪽이거든요. 경기 부양을 하려면은 재정정책이 이제 추가돼야 되고 뭐 2차 추경이든지 아니면 추경의 증액 얘기가 나왔던 것든지.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돈을 더 풀지 않으면 향후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이제 금융 부분으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산 부분으로 실물 경제로 다시 올 거거든요. 그때 그 연결고리를 끊어줄 만한 재정정책이 일부분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주변국과 비교해봐도 아직 버틸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과 비교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